자,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도요. 자,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39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회사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액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종목에 올인하셔도 엄청난 수익률이 터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믿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139탄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왼쪽에 파워포인트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 태양이 2016년도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했었던 이때가 제가 무슨 정책을 폈는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요. 2016년도입니다. 자, 이때에 유튜브에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201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자, 개인 유튜버들이 자기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클릭 조회수를 늘리는데 가장 좋은 게 금융위기죠. 자, 이때 당시에 수많은 그런 동영상을 올릴 때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지금은 절대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는다. 무조건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다. 그렇게 해서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때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추천을 드리고 같이 매수를 했던 수익률이 2년 동안에 여기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투자 수익률이 2년이 있고요. 자, 이걸 보시면서 종합 4년 동안의 수익률, 단한 번도 손실 없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제가 금융위기가 왔다. 아직은 금융위기가 아니다. 때가 되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때가 되면 금융위기를 최고 고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테니 여러분들은 나를 믿고 이 종목을 무조건 매수해라 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약속 드린 그 증거자료까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면서요. 자, 이때 당시에 수익률보다 4배, 5배 이상 엄청난 최하 1000%의 수익률만 터지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로 139탄, 이때 240탄처럼 지금 139탄째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게 139탄인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4만 5천원입니다. 4만 5천원. 자, 4만 5천원짜리가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이미 500%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500% 수익 내고 전부 다 팔아라.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주가가 급락할 것이다. 자, 시황 분석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자, 저희 카페 240탄 종목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행일이 나오죠. 2016년도, 2018년도,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고요. 시행일은 전업투자 수익률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500% 일단 수익을 냈고요. 이 종목이 이제 작전이 다시 펼친다. 작전이 터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500% 수익을 작전주들이 다 헤쳐먹고 이제 이 주가를 빼는 거죠. 다시 작전을 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 제가 다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종합주가가 급락을 했죠. 1400포인트. 자, 이 종목이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는가? 9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4만 5천원짜리가요, 9천원 빠졌으니까 5, 9, 45, 다소 토막 난 거죠. 회사의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빵빵한 이런 종목이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급등이 왔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셨으면 벌써 이 종목은요, 자, 9천원까지 빠졌다가 14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의 수익률입니까? 벌써 50%가 지금 넘잖아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의 동학개미 운동에 속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몰빵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이렇게 다 엄청나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오면서 50% 60%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종목이 45,000원까지 날아갈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종목은 다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왜?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얼마까지 뺀다? 이 종목은요,
4,000원까지 빼게 될 겁니다. 4,000원.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5,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에 14,000원 가까이 되는데,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제가 5,000원, 4,000원까지 빠진다고 했으니까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올라온다라고 해도요, 특정 금액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주가가 다시 빠지게 될 것이다. 왜? 작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작전세력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작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 대비 네 토막이 나니까, 다섯 토막이 나니까 지금 물량을 지금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 다시 금융위기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전저점 9,000원을 깨면서 무조건 5,000원을 깨고 내려갈 것이다. 자,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이 종목이 9,000원에서 반토막밖에 안 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공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5,000원을 무조건 깨고 내려가게 돼 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맥시멈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5,000원이면은요,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제가 5만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1000%입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5,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2,000원까지 빠진다면, 이런 대박 종목이 2,000원까지 빠진다? 이거는 대공황이 아니면 절대 이 금액까지 안 빠집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은 2,000% 대박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믿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대기업입니다. 업력이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어려운 고비 IMF 때부터 모두 다 겪어온 이 기업, 이 기업이 대공황이 와서 2,000원, 뭐 정말 쇠복이 좋아서 5,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 이하로부터는 여러분들의 조상이 여러분들 돈 벌라고 쇠복을 안겨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2,000원까지 기대는 마시고 그 이하는 여러분들의 쇠복으로 로또 복권 맞는다 생각을 하시고,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5,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에 잠재자산 45,000원. 그래서 목표가를 5만원을 잡으면은요, 최하 1000%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2016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했듯이, 이 수익률, 그리고 이 해외 선물의 수익률, 이 해외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대공황이 온다, 안 온다. 자, 종합주가가 오늘 오른다, 내린다, 알고 있어야 투자하는 겁니다. 국제유가가 오른다, 나스닥이 오른다, S&P가 오른다, 내린다. 알고 투자한 이 2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고, 제 실력을 이거 갖고 입증이 된다면, 도합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이렇게 4년 동안 수익률 제공하는 카페 있습니까? 그런 전문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왜? 실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에 2016년도에 아직은 대공황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아직은 외환위기를 준비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주식 투자할 때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이 저를 믿고 따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비결은요,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 주변에 사람들한테 돈을 벌게끔 해준 능력이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지인으로 만드시고, 스승으로 만드시고, 아는 형, 동생, 누님으로, 누님은 아니죠. 제가 남자니까. 그렇게 지인을 맺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 이야기를 옆에서 귀동냥을 듣는 게 가장 돈을 빨리 버는 비결이다. 그러면 저랑 인연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유튜브에다가 네이버에다가 이 붉은 태양 차관성의 능력을 팔겠다고 상품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랑 가장 빨리 인연이 되는 방법,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저를 돈 주고 사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빠릅니다. 자, 저는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전업 투자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자로 저랑 인연이 되실 분은 문자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 자,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유료 추천주, 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유료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 카페가 있고 50% 할인받을 수 있는 카페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차라리 배워서 차라리 내가 종목을 발굴하고 내가 돈 버는 종목을 평생 배워서 노후 대책에 정년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그래서 평생 전업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배워서 차라리 배워서 내가 하겠다. 자, 그러시는 분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제가 4만 5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잠재 자산 정보라는 게 무엇인가? 잠재 자산 정보는요, 여러분들이 주식 서적을 찾아봐도 절대 나오지 않는 금융 이론입니다. 이 새로운 금융 이론을 제가 2012년도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이 금융 자산, 새로운 금융 이론을 만들어서 세상에 출시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자, 이만큼 잠재자산 정보가 왜 중요한가? 이 포스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게 될 것이다. 자,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런 대박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벌써 60% 넘게 수익이잖아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자, 지금 삼성전자에다가 목 매달고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할 때가 아니다. 자, 낙폭과대주라는 건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잠재자산 대비 몇 토막 난 거.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2016년도에 약속드렸던, 자, 이제 대공황이 오면 그때가 되면 내가 종합주가 최고점에서 너희들한테 신호를 주게 될 것이다. 대공황이 왔다. 금융위기가 터졌다. 라고 신호탄이 이제 터졌다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날도 급락을 했어요. 바로 요 날입니다. 최고 고점이죠. 이 고점 때 여기를 보시면 2020년도 2월 26일 날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제가 월가이들이 하락장에다가 파생으로 엄청나게 포지션을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걸 보고 어떻게 제가 매일 이렇게 USD 미국 S&P 나스닥 국제유가에다가 투자를 해서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찍어드린 겁니다. 야, 이제 월가이들이 금융위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보유 주식을 전부 다 정리해라라고 글쓴 날이 여기 요 날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약속 지켰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저를 그동안에 믿고 따라서 얼마나 수익이 났는가, 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복권 추천 받을 때 많은 종목을 사면, 많은 수량을 사면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죠.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이렇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40개, 50개씩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람땡님, 자, 보통 30개, 40개씩 됩니다. 자,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문적으로 주식 전업투자, 그 다음에 선물 옵션 전문가 교육을 받아서 매일 이렇게 떼돈을 벌고 싶다. 자,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요, 이너서클 전업투자 수익률, 자, 이너서클 주식 장기 수익률, 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서 클릭을 들어가시면은요,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수익률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1000개가 넘는 포스트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맛보기로 몇 개만 보여드리니까 일일이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이 나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안날 리가 없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돈을 가장 빨리 벌고 그 다음에 확률이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한 바구니에다가 담지 말라고 그러죠. 자, 어떤 사람은 주식을 많이 사면, 야, 너 주식 백화점짜리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은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제 지론은 틀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입니다. 돈 많으신 분은요, 회비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를 하면 10억이 되고, 10억을 투자하면 100억이 되는 수익률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모조리 다 1000%짜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 많으신 분은요, 무조건 회비 아끼지 마시고, 무조건 싹쓸이 하십시오. 바닥에 돈이 5천원, 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지천에 지폐가 깔려 있는데 나는 5만 원짜리만 찾겠다 그러고서 5m, 10m 다니면서 5만 원짜리 고를 일이 있을까요? 내 눈앞에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천 원짜리, 그다음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막 여기저기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모조리 그냥 싹쓸이 하는 게돈 버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돈을 빨리 줍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은 무조건 대공황이 이제 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자 지금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이제 이전에 경제 공황 경제가 다시 회복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2의 IMF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세계 대금융위기를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프로젝트입니다. 돈 많으신 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200개든 100개든 싹쓸이 하시면 무조건 다 1000%다. 자, 돈이 없으신 분들은요, 단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국민기업, 이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국민기업 멤버십 회비 안내가 있습니다. 자, 이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요, 저희가 수시로 할인 이벤트를 하는데요.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분은 이용을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러면 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 무료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저랑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랑 인연을 맺으려고 비집고 들어와서 이 카페에 들어와서 성공하고 싶다. 글도 쓰시고 여러분들의 글이 제 눈에 자주 보이면 여러분들이 저랑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눈도장을 열심히 찍는 분들은 제가 무료 추천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국민기업이 또 하나의 계열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 자, 하느님, 부처님, 자,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을 나왔거나 아니면 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취직을 못 하시는 분들, 자,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는데 수입이 없다. 자,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는데 목회 활동을 하고 싶은데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활동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급여도 지불을 해드리고 최고의 능력자가 계시면 제가 최고의 수당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자, 하느님의 세상, 부처님이 원하는 세상을, 자, 나는 노래를 잘한다. 자, 나는 예를 들어서 악기를 잘 다룬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찬송가를 열심히 이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개인 수익 사업을 하실 분들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자, 관련 포스트는요,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취직을 못하시는 분들, 자, 부가 수입을 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